다른 분들은 다 찾아가셨어요. 요번에 들어온 제품들은 안장이 다 피직 안장이고요. 아, 그게 뭐 안장도 바뀌어요? 예고 없이 바뀌어요. 얘기 안 해주고 순정 안장으로 올 때가 있고, 순정 안장인데 와이드 타입이 올 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피직 안장이 올 때도 있고요. 그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얘네들이 그냥 그때 그때 들어있는 걸로 그냥 조립을 해서 보내더라고요. 요번에 온 거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요 안장으로 왔고요. 장점은 이제 무게가 더 가볍다는 거. 기존의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이 타기엔 나쁘지 않고요. 단점으로는 이제 처음 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플 수는 있다. 순정 안장에 비하면 그렇고요.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어디 앉아도 안 아파요. 근데 이제 자전거 오랜만에 타시는 분들, 뭐 10년 이상 안 타다가 타시는 분들은 어디 앉아도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아플 수 있다. 네, 펜타클립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. 금액으로 따지면 더 비싸요, 이게 실버보다는. 그 다음에 펌프가 리자인 브럼튼 펌프로 들어가 있고요. 요거는 장착 원하시지 않으면은 아예 처음에 장착 안 해서 그냥 요 채로 드리고요. 장착 원하시면은 작업할 때 같이 장착해서 출고하고요. 안쪽에 매뉴얼하고 시퍼 인서트 들어있고요. 박스가 예전 거보다 이제 두 겹으로 돼 있어서 공간도 더 크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아무래도 튼튼해서 자전거도 좀 보호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들어온 제품들은요. 근데 나 어차피 나중에 저걸로 할 거라서. 아, 그거 저거요? 어, 나 이걸로 할 거라서. 모르겠어? 지금 아직 고민 중이야?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. 이제 어느 부품까지 교체를 하냐에 따라 틀린데, 프레임 쪽이 발견이 되면 오래 걸려요. 지금 앞에 포크까지 먹었기 때문에, 내 부주의로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면은, 퍼서 쓰고 뭐, 어떻게 하겠지만은, 상대방 잘못으로 저렇게 된 거면은, 교체해야죠, 새 걸로. 그 브럼튼에서 쿼드락 나오고 나서부터는 주로 다 쿼드락을 쓰죠. 물병은 그냥 저 스탠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핸들 포스트 쪽에 결착하는 방식이 다른 거 어댑터 써서 장착하고요. 아까 설명드린 그 인서트랑 같이 오늘 다 넣어놨습니다. 박스는. 네. 고생 하신 거거든요. 저랑 끝났는데. 별부터 칠라. 하실 때 보시면은. 네. 이쪽에 모양이 틀려요. 지금 타시는 모델 내장경 모델이시죠? 네, M6R. 네,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
내장 기어 케이블 없는 쪽 있죠. 네. 그쪽부터 먼저 우선 저장고 이렇게 해서 끼워 놓으시고 네. 이쪽에 내장 기어 케이블 있는 쪽 네. 걸어 놓으시고 그냥 저장고 들면 얘가 자동으로 쏙 들어가요. 아, 내장 네. 불편한 거. 잠시 올려주세요. 예. 설명해 주시면 될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갑시다.